34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질병이여 신을 자로 청도한대. 공자께서 질병이 있으셨어요. 질병이 있거 신을 자로 청도한대. 그 공자님 제자 중에 이 자로라는 제자는 아주 용기가 있는 제자거든요. 용기가 아주 남보다도 아주 월등히 뛰어난 용맹스러운 제자인데, 자로가 나서서 청도한대. 도자는 빌 도자예요. 우리 기도한다 할때 도자예요. 빌기를 청했는데, 되게 이게 이제 예전에 약을 쓰다가, 약 쓰기 이전에 뭐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공자님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왈 유저하. 공자께서 묻기를 유저하. 그렇게 비는 이치가 어디 있더냐? 응? 비르면 낫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로 대왈 유지하니. 자로가 그 말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유지하니. 예, 그 비는 원칙이라든지, 비는 방법이라든지, 비는 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 뇌의 왈, 뇌라는 건 제문이거든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행적을 쭉 기록해놓은 그런 글이 뇌문, 제문이래요. 뇌의 왈, 도, 이, 우, 상하, 신기라 하도소이다. 도자는 빌도자고, 이는 너희 자인데 그대를, 그런 뜻이에요. 그대를 상하 신기에게. 상은 하늘, 이게 상신, 그죠? 하 기. 이기 자는 땅 귀신 기 자예요. 여기 신 자는 천신, 신 자고. 그러니까 상하의 신들에게 그대의 행적에 대해서 쭉 써놓고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빈다라고 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잘잘못을 이렇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소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왈 모지토 구인이라. 아, 그런 것이라면, 즉 상하 신기에 비는 것이라면 내가 비른 지 오래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과 땅에 죄를 지은 게 없, 잘못한 게 없다. 거기 모지도 구이라 한그 구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지요. 아,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잘못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들은 오래되었다 이거예요. 도라는 것은 도는 위도어 귀신이라.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귀는 우리 육체를 말하고 신은 정신을 말하지요. 육신과 정신이 하나가 돼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따로 놀 때가 이제 죽은 거지요. 그지요? 유저라는 말은 문유 차리보아. 이러한 이치가 부자는, 그러니까 이게 안부할 때 쓰는 부자잖아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이 부자를 쓰는데 안부를 여쭙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편안한지 편안치 않은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유 차리부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한 이치가 있는지 이러한 이치가 없는지를 묻는 말씀이라 이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뇌자는 여기 뇌라는 것은 애사이 술기 행지사야라. 슬플의 애자잖아요. 죽음을 슬퍼하면서 술기 행지사야라. 행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 행자는 행할 행자가 아니라 행실 행자예요. 행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자는 기술한다는 뜻이니까 그 행실을
기술에서 써놓은 글이 바로 뇌라는 글이다 이거죠.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뇌라는 글이다 이거죠. 상하라는 것은 위 천지니, 상천하지,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말하니 천할신이요. 하늘의 신을 신이라 하고 지왈 기라. 땅 귀신을 기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럼 도자라는 게 뭐예요? 도는 딱 요거예요. 기도한다는 도라는 것은, 빈다는 것은 회과 천선하여. 이기 신지무예요. 회과, 뉘우칠 회자고 과는 잘못 과자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을 뉘우쳐서 천선, 선한 대로 옮겨가가지고. 즉,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잘하려고 해서. 이기 신지우야라. 신의 도움을 기원하는 말이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 기도를 되게 많이 하니까 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잘하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 아닌가요? 되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공자님은 성인이신지라 이치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회과할 게 없잖아. 천선으로 옮길 게 없잖아.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지도 구이라 라고 답변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무기리즉 불필도요. 그러한 이치가 없을진된, 즉 없다면 불필도요. 반드시 필 필요가 없고, 기왈 유지즉, 이미 그러한 이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은즉, 성인이 미상 유과하여, 성인이 일찍이 잘못이 있지 않아서, 무선 가천하니, 선으로 옮길 만한 것이 없으니, 여기 가짜는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되니까요. 선으로 옮길 만한 것이 없으니, 잘못된 게 없으니까. 기소행이 고이하버 신용고로. 그 소행이라고 하죠. 우리 소행이 괘씸하다. 소행이 뭐예요? 평소의 행실이 고이하버 신용고로. 참으로 고자지요. 참으로 이미 신명에 합해져 있기 때문에,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은 천지 신명이시여 할 때 신명이니까 천지의 귀신들을 신명이라 하겠죠? 고로왈 모지도 구이라. 내가 피른 것이 오래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오, 사상예의 질병의 행도 오사라 하니, 또 사상예, 즉, 그 예의, 즉 의례라는 책이 있어요. 의례 밑에 써 있어요. 의례라는 책에 사상예라는 그 조목이 있는데, 거기에 질병에, 즉 질병이 들었을 때 행도 오사라 하니. 여기 행자는 행할 행자예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다가 제사를 지내며 빌기를 행한다라고 했으니. 다섯 군데는 어디냐면, 문, 대문 있죠, 대문. 그리고, 그 다음에 문지방, 또 작은 문. 그 다음에 부엌. 그 다음에 큰 길 있죠, 큰 길. 그런 데다가 옛날에 밥을 조금씩 갖다 놓고 이렇게 대부름 날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행도 오사예요. 그거는 뭐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일단은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사는 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문지방 하나를 건너갈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계단 한 칸을 내려가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개, 신자, 박절지 시정이 대개 신자라는 것은 신은 신하, 자는 자식, 신하와 자식들이 박절한, 박절이라는 것은 절박한, 지정, 지극한 그 감정이, 지극한 애정이 유불능자이자요. 능히 스스로 마지 못할 바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런 것이고, 초불청어 병자 이후에 도야라. 애시당초 아픈 사람에게 빌까요? 선생님 위해서 빌어드릴까요? 이렇게 청하지 않은 다음에 빈단 말이지. 아픈 사람한테 뭐 물을 것도 없잖아. 여기는 뭐예요? 청도한데 그랬잖아. 빌기를 청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선생님 병환이 저렇게 위중하실 때 자기 몰래 가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선생님 편찮으신데 좀 빌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말이지 자로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글쎄 그 비는 이치가 있더냐? 예, 있습니다. 제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 제문에 뭐라고 돼 있더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잘못됨을 빌고 고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난 참 빌은 지 오래됐다. 필요 없구나 그 말이지. 고로 공자 지어 자로에, 그러다 보니까 공자께서 자로에게 있어서 불직거지, 직은 이 곧바로 직자야. 곧바로 거지, 거절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무슨 소리 하고 딱 거절할 텐데 성인은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을 하지 않아요. 단 고이 무소사도지의라. 다만 무소사도지의, 사자는 일삼을 사자니까 비는 것을 일삼을 바가 없다라는 뜻으로써 고해 주셨다 말이죠. 그러니 그러면 그 빌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대부분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기도도 하고 별걸 다 낫는다면 다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는 신자의 박절한 지정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한번 읽어보지요. 자질병이여신을 자로 청도한데, 여기 청도라고 할 때 청할 청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재활유저와 자로 대활 유지하니, 뇌의 말토 이오 상하신기라 하도 소이다. 재활 모지도의 구인이라. 도는 위에 도어 귀신이라. 유저는 문유차리부암. 뇌자는 애사이 술기행지사야람. 상하는 위천지니 천알신이요 지말기라. 근데 여기 신자라든지 기자라든지 도자라든지 다 앞에 보일시자변이지요. 이게 뭐예요? 천지신명에 의해 내 자신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보고서 내가 다운 짓을 했으면 복을 주시고, 복복자도 보일시변이 있고 재앙화자도 보일시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잘못됐으면 재앙을 주고 잘했으면 복을 주십사 그거예요. 다 보일시변이 들어있어요.
도자는 회과 천선하야 이기신지 우야님 무기리즉 불필도요 기활유지즉 성인이 위상유가야 무선가천하니 기소행이 고이하보신명구로 말모지도의 구이람 우사상예의 질병의 행도 오사라하니 개신자 박절지 지정이 유불능자이자옴 초불청어 병자 이후에 도야람 고로 공자지여 자루에 불지커지임 단코이 무소사두지의람